시간이에요. 아, 지금부터 저희 고향무지개연대 3.0 지역정책개혁 시민주권행동의 정책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책협약식을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 시민주권후보 정책협약식입니다. 먼저 저희 무지개연대 3.0의 공동대표이신 김웅성 대표님이 인사말을 하실 거고요. 나오시는 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와 계시고요. 이 자리에서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 표명을 하거나 그리고 후보 역시 지지를 호소하시거나 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아셨죠?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겠네.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좋은 후보 를 시민주권 후보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예, 후보님도 유념해 주시고요. 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대표님 인사말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 뭐 요 앞전까지 그러니까 그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성이 많이 이렇게 상실되어가는 우리도 도를 했고 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교육을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또 봤을 적에는 내가 교육을 받았으면 나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어느 만큼 더 높이면서 이웃 주변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책 협약식을 갖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성입니다. 저희가 시민주권 후보를 선정한 경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협약식은 2차입니다. 저희 고향무지개연대 3.0에서는 그 시장,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후보와 관련해서 이미 선정을 했고 정책협약식을 참가했습니다. 오늘 그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립대회에서 인준된 사업계획상 보면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 선거는 경기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한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말하라고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 제10차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민주진보 송주명 후보를 저희 고향무지개연대 3.0 선정 시민주권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시민사회의 결과를 연계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저희도 시민주권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짧게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오늘의 핵심인 후보와 우리 무지개연대 3.0과의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정책 자료집입니다. 후보님이 드렸고요. 하고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주권으로 큰 영예를 주셔서
제가 진짜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언제나 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힘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영광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 경기 교육이 새로운 변화를 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교육 리듬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네. 경기교육의 새 희망을 이루고 왔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가 뒷받침되는 혁신교육 확실하게 더 잘 열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교육 진짜 이전보다는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전 혁신교육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뜻과 의지 충분히 모아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호선이 못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번 하시죠. 자, 네. 제가 초 한번 해줄게요. 네. 네. 제가 촛불혁명, 그다음에 정신으로, 자 촛불혁명, 정신으로, 교육협회 청산하자.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촛불혁명, 정신으로, 교육협회 청산하자. 한 번 더. 뭐 구원은 했으니까 또 하면 재미없죠. 이번에는 화이팅하면 다 같이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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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네. 네. 정책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향의 무지개연대에서 저를 시민주권 후보로 선택을 해주셔서 큰 또 소임을 주셨습니다. 그 소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 빠져있는 경기혁신교육 반드시 되살려서 지금에 맞는 또 우리 시대의 파도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교육으로 발전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교육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보통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또 대한민국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더 좋은 경기혁신교육을 만들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제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역시나 경기교육 혁신 경기혁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 관련된 있는 여러 주체들의 희망, 요구들을 경청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경기교육에 나갈 바를 정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이 주체들과 새로운 혁신교육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고 현장에서 가장 아프고 답답해하는 점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살아야 나라의 교육이 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승리하시고 혁신교육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흐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큰 희망의 바람이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